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김현정입니다. 네, 시시! 말이 제가! 네, 무슨 일이시죠? 네, 대한민국의 가장인데. 아, 네? 아, 여름에 에어컨 틀어야지. 그래, 볼러 틀어야지. 아, 정말 싫어, 또. 근데 말이야. 내가 시흥시에서 태어나서 내가 나고 자라고 내가 심정이 이렇게 축소를 달자 이거야. 응? 자체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응? 그럼 선생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내가 뭐 늙은 가수를 부르는 거야? 어?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그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을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구원 특성 기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에너지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다 받을 수 없다 이거 아니야.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을 해드려야지. 근데 내가 나는 65세가 안 된다 이거야. 아쉽다 이거야. 또 누구 되는 건데 또. 그 신청 가능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 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애들도 해줘야지. 애들은 딴 세계 보내야 되는 거야. 나 시흥 진짜 그렇지. 중증 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나 없지. 그 말고 또 없어? 물론 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 소녀 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 역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정? 보고 해줘야지. 나라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 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에는 가정에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제한됩니다. 내가 이거 우리 동네에 또 어른들이랑 애들이 있단 말이지. 이 좋은 거를 내가 말을 해줘야 되잔 말이야? 이게 신청 방법은 뭐냔 말이야? 어? 네, 우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단 한 번 신청으로다가 하절기, 동절기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10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인 가구 기준 하절기, 동절기 합쳐서 96,5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참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흥시청장! 여러분,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시흥시청 에너지관리팀 031-310-3675로 문의주세요. 모든 국민이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